자, 안녕, 민규쌤입니다. 19페이지에 이제 위진남북조, 그리고 수나라까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교과서 페이지 확인하시고요. 위진남북조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시기적으로는 3세기부터 7세기 초까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사와 비교하면 이 한국에서는 이 시기가 삼국시대죠, 삼국시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고구려가 가장 잘 나갔던 시기 5세기란 말이야. 자, 그거 생각해 보자면 지금 이 고구려가 강성했었던 배경에 중국의 분열이라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중국이 여러 나라로 분열되어 있었던 시기, 요 시기가 위진남북조 시기다.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한나라 다뤘습니다. 한나라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우리가 한 고조, 한 무제를 다뤘던 전한 시기가 있고요. 그리고 외척에 의해서 잠시 신이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섰다가 광무제에 의해서 한나라 왕조가 복구됩니다. 그 한을 보통 후한이라고 부르죠. 자, 이 후한은 추후에 황건적의 난으로 쇠퇴하고 결국 무너집니다. 그 이후에 중국의 패권을 두고 다투었던 게세 개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요 시기를 삼국시대라고 부릅니다. 위, 촉, 오. 세 개의 나라가 중국의 패권을 두고 지금 싸우고 있더라. 우리가 흔히 삼국지라고 하는 요 이야기가 이 시대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위, 촉, 오. 세 개의 나라로 나뉘어 있었고, 그 중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가 바로 이 위나라입니다. 위나라. 자, 위나라는 기본적으로 조씨가 왕이었어요. 조조. 들어봤죠? 조조. 이 조씨가 왕이었다. 자, 그런데 이 조씨가 이끌었던 이 위나라가 촉을 흡수하는 데까지는 성공해요. 그런데 문제는 오나라까지 완전 정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부 분열로 이 왕위를 가진 이왕 가문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위라는 나라가 진이라는 나라로 이어져요. 이때 진나라를 이끌었던 것이 사마씨입니다. 사마씨. 자, 무튼 이 진나라에 의해서 오나라까지 완벽하게 흡수가 되고 일시적으로 중국을 통일하는 데 성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 북방 지역에서 다섯 개의 오랑캐들이 지금 내려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호라고 합니다. 이 호는 오랑캐를 의미하는 겁니다. 호주머니, 호떡 이런 것들. 그래서 당시 내려왔던 오호가 무엇이냐면, 자, 우리가 이전에서 이미 많이 봤었던 흉노 있죠, 흉노. 흉노, 그리고 선비족이라는 민족이 있고요. 강족, 갈족. 저족, 이렇게 다섯 개의 민족이 지금 화북 지역으로 밀고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화북 지역으로. 자,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이 진나라가 남쪽으로 밀려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주로 남쪽으로 밀려 내려가게 되는데, 하필 수도가 조금 더 동남쪽으로 이동했어. 그래서 이전의 진과 구분하기 위해서 보통 동진이라고 부르고요. 이 동진은 기본적으로 강남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전의 진을 서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화북 지역은 오랑캐들의 세력권에 들어갔고, 강남 지역은 한족이 지금 장악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화북 지역은 일단 다섯 개의 오랑캐가 16개 나라를 만들었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혼란기를 수습했던 게 바로 선비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선비족 중에 이제 탁발 선비라고 하는 이 부족이 5호 16국의 혼란을 통일하게 돼요. 자, 일시적으로 통일하게 됩니다. 자, 북이라는 나라는 하나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요. 자, 그 이후에 어쨌거나 화북 지역에서는 이민족의 왕조가 쭉 이어지더라. 그것을 북조, 우리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고요. 남쪽에는 동진이라는 나라가 무너지고 나서 내부 권력 다툼으로 인해서 왕족이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이 국가가 바뀌어요. 이것을 우리가 송,
제, 양, 진 이렇게 계속 바뀌게 되는데 한족 왕조가 쭉 이어지는 요 강남 지역의 여러 국가들을 남조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화북 지역이 이민족 왕조, 강남 지역의 한족 왕조가 쭉쭉쭉 이어지더라. 자, 그래서 특히 이 북위가 통일을 이루고 나서 5호 16국 시대를 통합하고 나서 추후에 다시 나뉘게 됩니다. 서위와 동위로 나뉘게 되고요. 각각 북조와 북제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후 이 남북조의 혼란함을 다시 통일했던 것이 북조의 장군이었던 양견입니다. 이 양견이 통합하고 나서 나라 이름을 수라고 만들었고요. 이 수나라가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무너지고 당나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요게 5호 16국의 전부입니다. 위진남북조 전체의 전부. 자, 그래서 위진남북조가 되게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밑에 정리된 딱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북이라는 나라 5호 16국 시대를 통일했다 그랬죠? 요 통합한 북이 효문제라고 하는 이 황제가 당시 화북 지역을 어떻게 장악하려는가? 두 번째, 이 위진남북조 시대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모습이 있는데 이 공통적인 경제, 사회, 문화적 양상을 한번 살펴보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지도 하나 갖고 왔는데요. 기본적으로 당시 남북조 시기의 지도입니다. 자, 5호 16국 시대를 통일한 북이라는 나라가 화북 지역을 장악하고 있고 남조 지역에는 동진이라고 하는 나라가 무너지고 나서 송이라는 나라가 들어섰고 다시 제라는 나라가 등장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대략 5세기부터 6세기 초 정도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더 봐야 되는 것들은 밑에 내용 살펴보면서 보도록 하죠. 자, 북이 효문제의 한화 정책 보시면 기본적으로 당시 오랑캐들이 화북 지역에 들어온 이후 5호 16국이라고 하는 이 분열된 혼란한 시기가 있었는데 이것을 수습하고 통일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진남북조 시대 이 북위에 대해서 물을 때 5호 16국의 혼란함을 수습하고 통일하였다라는 것이 한번 출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당시에 이 5호 16국의 혼란함을 통일했던 당시 북위라는 나라의 황제 효문제는 이제 이 지역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때 북쪽에서 내려왔던 이주민들과 원래 살고 있었던 농경민, 토착민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다. 이 갈등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당시 효문제라고 하는 황제는 한화 정책이라는 것을 추진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한화 정책 어떤 것들을 추진했느냐? 첫 번째 보시면 일단 수도를 옮깁니다. 원래 유목민족의 근거지였던 평성을 떠나서 러양이라고 하는 곳으로 수도를 옮기게 돼요. 이미 한족이 거주하고 있던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러양은요, 한자로 나급이라고도 불렀고요. 이전에도 수도로 사용했던 적이 있던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언제였냐면, 우리 주나라가 견흉족의 침입을 받고 이동했을 때, 춘추 전국시대에도 수도였고요. 그리고 후한 때도 수도였습니다. 광무제가 다시 한나라 왕조를 복구할 때 후한, 그리고 지금 북위라고 하는 나라가 도읍으로 삼았죠. 자, 그리고 황제였던 효문제는 우리가 직접 한족처럼 되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비족의 복장과 언어를 금지했고요. 한족과의 결혼도 장려했습니다. 자, 요두 가지를 한화 정책의 핵심으로 보죠. 한족처럼 되자. 우리도 지금 유목민의 전통을 내려놓고 한족처럼 되자라는 겁니다. 자, 실제로 당시 황제였던 효문제도 직접 성씨를 한족의 성씨로 왔고요. 그리고 한족과 결혼을 합니다, 실제로. 자,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되는 건 균전제라고 하는 제도를 시행하죠. 자, 일정 연령이 되면 국가에서 남성이나 여성에게 토지를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균전제를 시행해서 토지를 나눠주고, 그리고 그 대가로 세금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국가에서 토지를 지급하니까 자영농이 늘어나게 되고 국가가 좀더 안정화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균전은 저는 땅, 토지가 되겠고요. 균은 고르다, 균등하다라는 것이지 일정 연령이 되면 균등하게 토지를 나눠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수나라와 당나라에도 지금 계승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게 하나 끝입니다. 위신남북조. 밑에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보시면, 자, 첫 번째 보시면, 예전에 효문제가 러양으로 천도를 했으나, 벼슬하던 옛 귀족들이 모두 이사에 난색을 표했다. 왜냐? 자기가 원래 잘 살던, 자기가 영향력을 끼치던 이 지역을 떠난다는 게 싫었던 것이죠. 효문제는 무리들의 뜻에 맞추고자 했기 때문에 드디어 겨울에 러양에 거하고 여름이 되면 북쪽으로 돌아가 거하도록 허락하였다. 어쨌거나 수도를 그래도 옮겼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보시면 효문제가 말하기를 이제 여러 북방의 언어를 쓰지 못하게 하고 오로지 중원의 언어만 사용하도록 하려 한다. 어제 부녀자들의 의복을 보니 여전히 옷깃이 좁고 소매도 좁았다. 내가 정벌을 시작한 지 3년은 안 되었으나 이미 한 해가 지났는데 그대들은 무슨 까닭으로 예전에 호복 금지 조칙을 어기고 있느냐? 니네 한족처럼 입어라, 한족의 말을 써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실제로 그래서 젊은 관료들 중에 오랑캐, 그 선비족의 말을 쓰는 경우에 관직을 박탈하자 이런 건의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만큼 한족화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자, 두 번째 주제 보기 전에 잠깐 지도 보도록 하죠. 자, 원래 수도가 평성이었고요. 나중에 러양으로 지금 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연도는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네, 당시 이 북방 유목민족의 근거지를 지금 떠나서 러양으로 이동하려고 했다. 자, 이왕 조금 더 보면 중국 남조의 수도, 당시 건강이라고 불렀고요. 오늘날의 난징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전에 후한의 수도였죠. 후한의 수도, 이게 후한의 수도였는데, 당시에 진나라가, 이 서진이라는 나라가 오랑캐들의 공격에 밀려서 지금 건강 지역으로 수도로 옮겨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여기 장안이라는 도시는 나중에 수나라, 당나라 때 계속 수도로서 활용되는 도시죠. 그리고 전한시대의 또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보시죠. 위진남북조 시대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경제 보시면 강남으로 이주한 한족, 지금 오랑캐들에 의해서, 타이에 의해서 지금 강남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한족들이 원래 화북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기술들을 그대로 갖고 내려오죠. 그래서 창작강유역이 개발되었고 창작강유역에 벼농사가 보급되기 시작했다. 자, 그래서 강남 지역에 대한 개발이 본격화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다음 조금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요 제도입니다. 국품중정제 실시. 자, 관리등용 제도입니다. 관리등용 제도고요. 지방에 있는 인재들을 중앙관직에 등용해야 되는데, 중정관이라고 하는 사람을 파견해서 그 지역의 인재들을 9개의 등급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정관이 내려가서 평가를 하려고 하면 당연히 지방의 유력한 자들이 이들을 뇌물을 주기도 하고 매수를 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이미 어느 정도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계속 관직을 독차지하고 권력을, 기득권을 계속 가진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문벌 귀족이 형성되었다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그 이전 한나라 때는 관리등용 제도로서 향거리선제라고 하는 것을 실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나라 때는 보통 호족 세력이 성장하였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죠. 국가 구별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다. 자, 그다음 문화 보시면 남조 지역의 특징적인 문화, 남조. 남조는 기본적으로 한족들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한족 출신들이 많았는데 남조에서는 귀족 중심의 문화가 발달했다. 기본적으로 문벌 귀족이 형성되었으니까. 자, 그리고 당시 어떻게 보면 오랑캐들에게 밀려와서 내려왔어. 현실 세계에 대한 이런 뭐랄까, 거리감을 두고 싶어하는 이런 경향이 강해집니다. 자, 자연 그대로의 삶, 속세에 찌들지 않은 이런 노장 사상 발달하고요. 그리고 청담 사상이 유행합니다. 맑고 깨끗한 이야기야. 속세와 동떨어진 그냥 자연의 삶을 이야기하고, 기본적으로 맑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청담 사상입니다. 그래서 대나무 숲속에서 7명의 현인들이 속세와는 거리를 둔 삶에 대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서 이런 것을 중림칠연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런 청담사상, 중림칠연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약간 귀족적 성격의 문화를 가지고 보인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분명 아까도 말했지만 지식인의 현실 도피적인 경향도 강했는데요.
귀거래사라고 하는 작품이 쓰여집니다. 도현명이라는 인물, 선지에도 많이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고계지라고 하는 인물이 그린 여사삼도라고 하는 그림도 유행합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북조에서, 북조는 이민족 왕조였죠. 북조. 자, 기본적으로 유학은 기본적인 뭐랄까요? 이 질서, 명분 이런 걸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이 오랑캐들이 황제 자리에 앉아서 이 한족을 통치하는 것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불교는 그런 게 가능해. 왕즉불 사상을 통해서 당시 이 오랑캐와 한족을 구별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불교를 후원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래서 위진남북조 시대의 대표적인 불교 문화유산으로서 윈강, 룽먼 지역의 석굴사원이 만들어졌다. 또 그리고 인도에서 만들어진 이 불교가 중국에 들어와서 확산되는데, 당시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알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한자로 번역하는 이런 승려들이 나타나죠. 대표적인 인물이 쿠마라시바, 옛날에 쿠마라습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법편이라는 스님들이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사실은 부처님의 가르침, 불법을 구하기 위해서 직접 인도로 다녀오는 구법승들도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진남북조 지금 살펴봤습니다. 자, 아래 구품중정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두 번째 밑에 것만 보죠. 자, 지금 중정관을 두고 구품을 정하고 있는데, 등급에 높고 낮음이 그의 뜻에 달려 있어 임금 및 권세 은혜를 제멋대로 가지고 놀며 천자의 권한을 빼앗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상품에는 천한 가문이 없고 하품에는 권세 있는 가문이 없다고 합니다. 권세 있는 가문이 높은 등급을 독차지하면서 지금 여러 대에 걸쳐서 고위 관직을 독점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오른쪽에 윈강 석굴 사원 있는데요. 이 사이즈를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사람도 한명 있습니다. 이 정도로 큰 지금 석굴을 깎아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불교가 북조에서, 이민족 사회에서 지금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수나라까지만 보고 일단 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위진남북조의 혼란한 이 시기를 수습했던 것이 바로 수나라입니다. 수나라. 당시 북조의 장군 출신이었던 양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남북조의 혼란을 수습하고 통일을 이뤄냈습니다. 자, 보통 수문제라고 부르고요. 이 수문제 때는 기본적으로 위진남북조 시대의 관리 등용 제도였던 구품 중정제를 폐지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제 관리 등용 제도를 선보이게 되죠. 그것이 바로 과거제였습니다. 자, 이 과거제는 굉장히 중요하죠. 동아시아 전역에 지금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이 과거제라는 것 자체는 이미 어느 정도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시험을 통해서 그 성적을 관리 등용에 반영하는 방법이죠. 이 말은 즉 능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한다라는 말이죠. 이 말인 즉슨 기존에 자신들의 권세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던 이 문벌 귀족을 견제하고자 한 것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수나라 때가 되면 부귀에서 시작된 이 균전제를 비롯해서 세금제도인 조용조제, 그리고 군대 의무를 다하게 하는 부병제를 정비합니다. 자, 이 제도는 추후에 당나라 때까지 계승이 됩니다. 그래서 요 제도를 어느 정도 정비했다. 그래서 국가의 재정을 정비하고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었던 수양제라고 하는 황제 때 나라에 다시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수나라는 이 황허와 중간에 회수와 창장강을 잇는 대운하를 건설하는 데 주력합니다. 그런데 대운하라는 게 강과 강을 잇는 것이죠. 인위적으로 물길을 뚫는 거잖아. 어마어마한 인력이 투입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백성들의 삶이 많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 고구려 원정을 무리하게 추진하게 되죠. 자, 이때 많은 인원들이 징발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의 반발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자, 그래서 결국 수나라는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졌다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그만큼 어떤 운하를 건설하려 했느냐. 지금 여기 탁군이라고 하는 베이징이 있는데요. 요 베이징과
지금 황어를 연결하려 했습니다. 요것을 지금 보통 영제거라고 하고요. 왜냐면 자료에 이 영제거를 건설하려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요 중간 모이는 이 지점과 밑에 회수, 창작을 이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통제거입니다. 통제거. 요 정도 두 개는, 아, 그냥 익숙해져라. 이거면, 아, 수나라구나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밑에 이제 수나라의 대운의 건설, 작년 수특에 있었던 자료인데요.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보면, 지금 대운하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남녀 100여만 명을 징발하였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만큼 많은 인원을 동원한 것이었고, 이것이 국가의 국력 약화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당나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